자, 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올해 전체 놓고 보면은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운 뭐 테마였던 것 같고, 요즘 보니까 뭐 공매도 물량이 엄청난 것 같은데, 네. 리튬 가격도 또 계속 내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당분간은 좀 시계가 좀 흐려 보여요. 뭐,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한 강세, 그 강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약세를 띨때 실질적으로 왜 약세를 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리튬 가격, 뭐, 공매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몇몇 분들이 조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인 것이냐 이 표현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튬 가격부터 보시면 예. 리튬 가격의 강세는요, 21년도에 초강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21년도 리튬 가격이 초강세를 띌때 테슬라의 주가도 못 갔고요. 2차 전지 주가도 못 갔습니다. 양쪽 다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튬 가격이 강세만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물론 올라가면 2차 전지 업체들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올라가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 당시 기준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거기서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일부 올라갑니다. 일부 올라가는데 그 기준은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좀 이슈가 돼서 상품 시장에서 올라갔던 거지 실질 수요가 거기서 더 증가해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서는 뭐 급격하게 22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만약에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이제 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 당시에 높게 산 리튬, 그 재고 부분을 가격은 높게 샀는데 이제는 시장 가격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에 팔아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인데 전체 차트는 보여주지 않고 올 초에 일부 리튬 가격 반등한 거에 대해서만 강하게 어필하면서 야, 이래서 2차 전지가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 이왕이면 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지표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공매도 부분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은 대차는 준비는 안 했어요. 근데 대차 거래부터 예탁원 들어가시면 대차 거래의 종류부터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 증권 예탁원에서 그런 것좀한 번쯤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LX에 가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6일 날도 폭락을 했지만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패닉은 사실은 25일 날그 숨쉬기가 더 곤란하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2위, 얘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일 거야라고 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조가 무너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시장에 설명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차 전지의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그 1월 달에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입니다. 근데 2월 1일부터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업체가 하루에 9%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률이 확장이 된 건데 그 당시 기준에 공매도의 잔량은 금액 기준으로 7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마지막 슈팅 나오기 전까지 공매도 늘어났던 부분이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배, 1조 3천억, 7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공매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오히려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화면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일자 공매도 현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기준이에요. 거래대금 기준의 3에서 한7% 정도가 공매도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두 번째 뭐 자료를 또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공매도가 다 성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해지성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가지고 뭐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26일 날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뭐 한 예를 들어서 26%가 있는데 그 26%를 인덱스 상품 갖고 있는 쪽은 고객들 자산인데 고객들이 환매를 안 하면 마음대로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 혹은 뭐 중기적으로라도 흔들릴 것 같다. 근데 자금 이탈에 대해서 환매는 없다. 그랬을 경우에 포지션을 공매도 포지션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해칭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해칭의 물량이고 아주 공격적인 공매도 물량이 있다. 그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헤지펀드나 이런 쪽도 자기 자산이기보다는 대부분이 위탁받은 자산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위탁 자산 넣으시는 분들이 야 내 돈 마음대로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매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사들 대형 운영사가 해칭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뭐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쪽을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진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에서도 기간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비중이. 예. 그렇게 돼 있고 25일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8% 밀려 있고요. 공매도 비중이 11.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이만큼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의 비중이라는 거고 공매도 상환한 쪽도 있을 거고요. 신규 공매도를 하는 쪽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기준에서는 1조 8천억까지 늘어났던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지금 1조 3천억으로 줄어 있어요. 5천억 정도가 매일 공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 공매도 하는 쪽도 있고 대세하는 쪽, 쇼커버링 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비중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냥 주가 빠지면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불법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부분에 금액이 높은 거,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은 것의 순서고요. 그 다음 범위가 나오는 것이 공매도 거래 비중 상입니다. 근데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에서 보시면, 잘 보시면, 플러스 난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일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왼쪽 밑에 보시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대금의 27.82%입니다. 근데 주가는 3.13% 올랐어요.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은, 아, 이게 지금 시장에서 데일리로 얘기하는 와 공매도가 이래요 공매도가 저래요 하는 내용이 당일날 기준에 공매도 거래대금을 가지고 공매도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차트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700억에서부터 1조 3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에코프로 주가는 최소 10배 올라왔습니다. 그 공매도 때문에 못 간 게 없는데 자꾸 공매도 때문에 못 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숏 스퀴즈 때문에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연말에 뭐 배당 관련된 공매도 상환 부분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뭐 매년 공매도 상위에 놓여져 있던 셀트리온 매년 연말만 되면 폭등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매도 보시면 잔량이 1조 8천억에서 1조 3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매도의 비중이 지금 현재 기준에 에코프로의 전체 상장 주식수의 6.6%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많다면 많은 물량인데,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 기준에서 6.6%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역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대차의 기준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올해 들어서만 980만 주까지 증가했었어요. 지금은 정확히 이제 900만 주 조금 넘고 있는데 2억 1,100만 주짜리 업체거든요. 그러면 4.5%를 산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주 그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따졌을 때 6%의 공매도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쌓여져 있던 공매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 만약에라도 공매도가 연말되면 배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환할 거다. 쇼커버링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스키지까지 들어오면 이건 뭐 쭉쭉 뻗어 올라갈 거다. 그런 설명은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니네 라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뭐 포털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또 뭐 어찌 보면 기대심리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건 좀 버리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